사람 먼저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1위 상금 8만 달러. 지금 2위, 3위, 4위 점수가 격차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이번 매치에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승을 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총 4개 팀이 끝까지 싸울 수 있을 만한 점수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9번째 매치에서 선두권을 가져갔던 팀들이 그냥 광탈을 하면서 주포와 또 타이루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버팀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자, 절대 빠질 수 없는 싸움이죠. 파란 꿀집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2층 올라가면서 서울. 오른쪽으로 2층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나머지 분들이 못 들어갔어요. 자, 지금 빠져나가면서 어떻게든 주워야 됩니다. 몸싸움에 밀렸거든요. 네. 안 돼요. 자, 서울 그래도 자, 뒤로 우와 서울 헤드 네. 다 나와 있어. 자, 위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네. 복도는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나온 선수 누구겠습니까? 나라소지. 자, 위에서 와, 두 명을. 야, 환선 난 앞뒤로 봐주면서 기가 막힙니다. 렉스가 있어요. 네, 이거 들어가면 끝이에요. 들어가면 끝입니다. 네. 권총으로 백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봐주는 구도라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앞에서는 기절중인 네. 상황이고요. 시간을 서로 살리나요? 서로 살리기? 네. 살리고 있다는 건 지금 봐줄 수 있는 포인트 아닌가요? 아! 그래서 오오오오 하킬 내고 오오오 지금 급해요? 네. 자, 구상 있어요. 그리고 자, 총알이 없어서 환선 선수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업이 안 됐고요. 위로 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여기도 네. 체력 풀입니다. 지금 화킬까지 내서 환선 혼자 남았습니다. 기절한 선수들이 지금 살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네. 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플레이. 와! 야, 이거 잘하죠. 이거 잘하죠. 와! 야, 렉스 다 살렸어요. 다 살려야죠. 다 살렸어요. 나와 다 살려. 네, 무조건 다 살려야죠. 세비오? 아 이거마저? 설마 이거까지 세비오가 타나와의 기회를 과연 예, 세비오? 이런 플레이 정말 잘하는 팀이긴 하죠. 네. 그래도 세비오? 지금 타이밍에 살리고 난 이후라면 세비오가 들어가서 혼자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하거든요. 네. 나머지 인원들이 다 붙여준다면 모르겠지만 아 이거 뛰다가 아 이건 헬렌 선수 위험한데요. 서울 아이고 아, 너희가 세비오가 있었어요. 여기 왜 있어라고 할 법한 네 야스나초름 들어와서 세비오 선수가 사냥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네. 전면 특허 나왔어요. 자, 끊어먹기 위해 자, 점을 찍는 이 선수를 잡아내는 게 초반부에 많이 나왔지만 네. 그 이후에 살짝 쉬었었거든요. 네. 지로템님 미리 네, 17게임은 안 들어갔어요. 먼저 수류탄이나 교전으로 한 명 끊고 시작한다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안 뺍니다. 가진 거 다 던졌습니다. 자, 이제 와 이렇게 문 닫아버리고 센스 보세요. 에더 선수 당했고 자, 화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또다시 붙었어요. 네 명 다 왔습니다. 진검수 무가 됐어요. 개벌리 이거 지붕 플레이 하나요? 이거 지붕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셔우가 아 셔우 이런 플레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수류탄 3개 이게 또 들어와요. 네. 2층에 자리를 다 비우긴 했어요. 네. 지붕 플레이 해주겠고 네.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2층에 있다는 거 발각되는 순간 셔우의 수류탄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헤더가? 오! 쉐바도? 하나 끊어주나요? 네. 헤븐 선수 위치 좀 아 바로 위험했죠? 쓰러진 상황이고 지금 셔우 선수는 아웃 안 됐습니다. 중앙 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다수의 팀들이 이쪽을 좀 배회하고 있는데 그쵸. 아 이게 확실히 찍히네요. 창고 쪽에 람보 선수의 그 수편 던져주는데 와 이게 그리고 4AM도 킬 포인트 뜨니까 킬로그가 뜨니까 약간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네. 와우 잡으러 왔어요. 또. 자 그럼 람보 근데 아, 이거 여기서 근데 푸시 되나요 이거? 예,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너무 위험한데요? 자 던지면서 좀 어떻게든 오히려? 끊어내죠. 싸움을 통해서 아... 체력 절반까지 빼놨습니다. 슈즈 선수 들어가요. 자 코앞까지 왔어요. 오 화병 던져줘. 아 근데 이거 아 네 제 다행히 몸이 안 묻었습니다. 네. 자 람브 선수가 지금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뒤에서 콘이 왔어요. 왔습니다. 4AM도 둘러싸고 있고요. 네 던져주는 거 자 두 팀 자 뒤에서 콘 선수가 17게이밍 입장에서도 많은 팀들이 몰리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네. 순위 변동이 없네요. 그냥 가진 않네요. 그래도 17게이밍이 197점까지 기록했어요. 자, 5위 자리 구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아... 지금 중간중간에 교전을 할 수 있는 곳에 오잉? 자 이렇게 쪽으로 좀 잡혔어요. 도넌 USG가 있는 쪽이 가장 좋긴 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패트릭 크로든 또 빠져야겠죠. 네, 조용히 도넛. 지금 다나와가 그 싸움의 현장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 먼저 보내놓고요. 지금 넥스 선수가 선봉전. 가나와 e스포츠는 점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오, 넥스 물었어요. 네, 잘 빼먹었습니다. 야, 그것도 확 킬냈어요. 네, 킬스틸. 네. 제 끊어내면서 1점. 아... 차기장 아래쪽에. 주프한테 왔는데요. 네. 아, 절망적입니다. 정말. 네. 재미 잘 봤어. 그런데 이동 중에 마루. 잠깐만요. 자, 이러면 문제 발생. 야, 이게 16위에 위치한 마루 게임이 오늘 네. 구도를 많이 흔드는데요. 그렇죠. 크레인 선수가 지금 아웃되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인원 보전이 안 됐어요. 세 명이에요.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그 출장을 보낸 그 차량이 버기였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예측 밖의 상황이 나왔죠. 네. 바로 옆집에 10층 게이밍 4AM. 두 팀 간의 지금 맞승부. 헤드라인. 조금 멀리 단화 선수들 지켜보고 있는데 와 긁었어요. 집중력이. 네.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측으로 간 거 알면은 저 화장실로 던지는 수류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샤워하이 수류탄. 타이밍 계산. 네. 타이밍 계산이 너무 빨랐는데요. 두 명의 선수 남았고 여긴 세 명. 네, 지금은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들고 있는 수류탄 다 쓰더라도 빠르게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 해야 되거든요. 네. 와. 샤오베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자, 2대2 싸움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코앵그리맨 수류탄 다 썼나요? 그 샤오아이 선수한테 받아야겠는데요, 살리면서. 네. 지금 재정비 준비 중. 샤오아이 가요. 이거 살린다고. 야, 가요. 와. 야, 반박 좀 빠르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네. 템포를 끊는. 야! 아, 17 게임 이겼어요. 자, 포엠 끊었습니다. 자, 수증 열세인 상황에서 와, 이걸 이기네요. 네. 대단합니다. 200점 돌파. 그리고 이거 부딩. 살리러 가는 곳까지. 오우! 야! 야, 이거 라이딩으로. 네. 드디어 다 나와도 예. 분노의 눈을 떴습니다. 네. 서로 바꿔주면서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17게임이 이것도 잡아먹으러 걸어올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아, 그래서 그냥 다나와 e스포츠 내려가네요. 살리면서 지지를 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네. 아, 끝났습니다. 네. 네. 정리. 네. 젠직 올라가는 거? 그리고 템바바 왔나요? 이렇게 되면 템바 나무와 아니 서로서 지금 갈피를 이거 못 잡고 있습니다. 네. 네. 해우소 들어가서 버티기 이런 것들도 힘들 것 같은데요. 도넛 유에이스 여기 메컨 출탄 준비하고 메컨 출탄. 자, 반대쪽으로 내렸고 지금 네 명.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도넛이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싸움을 통해서 템바 자, 문이 열렸습니다. 네. USG. 이게 그냥 팀들이 탈락을 하면 패트릭코로드는 순위 포인트만 받아도 챔피언이 돼요. 와우. 자, 이거 승부수입니다. 템바는 무조건 밀어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쉐바 선수 데미지 들어갔고요. 한 명도 잃지 않고 밀어낸 다음에 젠지가 머무르고 있는 저 판자집까지 공략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 패트릭코로드는 한 번 더 걸쳤고 템바 쪽은 빠지면서 결국에는 네. 이쪽에서 인원 유지가 안 되면 템바도 네. 여기까지거든요. 자, 템바와 쇼프가 무너지면 패트리코 로드 우승 확정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2, 3, 4위 여기서 인원 손실이 있습니다. 네. 자,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타이루 총총 선수와 자오양 선수 뭉치지도 못했고요. 네. 인서클 안에 있긴 하지만 점수 다 모자란 상황이죠. PCS 6 아시아 대망의 챔피언. 네, 4, 5, 6 연속 3연속 우승인가요, 네. 패트릭코 로드? 엄청난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패트릭코 로드. 지금은 사실상 90% 이상 패트릭코 로드의 챔피언 가능성이 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싸워주면 네. 사상자가 좀 나오게 되면 네. 살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다음 상황을 풀어가기가 네. 너무 어렵죠. 출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강동 쪽으로 강동. 자, 따뜻하게 강동 패스. 자, 잡아낼 수 있나요? 여기 꿈을 아세낼 수 있나요? 강동 벌려놨어요. 강동 벌려놨어요. 확실하게 러쉬. 자, 점프하면서 실을 끄고 하나 더 끊어내야죠. 오른쪽에 붙은 거. 자, 우측에 하나 더. 자, 점프. 출프 잡아냈어. 강동. 자, 이러면 주프의 여정은 여기까지네요. 주프는 네. 여기서 3위에서 4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 다이루가 올라갑니다. 자, 템바가 위치를 봤을 때는 우측으로 한 50m 지점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긴 한데 젠지가 네. 뿌리를 단단히 받고 서있거든요. 그렇죠. 와,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요. 자, 패트릭코 로드는 페로 우승길로 지금 뻗어나고 있네요. 임팬트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와, 쓰러지면 그럼 이 템바가? 아니, 두 명 쓰러지면 예, 예. 저 위에서 또 쓰러지면 여기서! 와,
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템바가 자, 계산해봐야 돼요? 네. 네, 템바가 점수를 내기에는 네. 좀 어렵긴 해요. 자, 지금 타이로나 템바가 지금 여기서 이제 12점 이상만 기록. 아, 타이로 무너지고 있어요. 네, 마루 게이밍도 이거 수류탄 날릴 수 있는 포지션이어서. 자, 템바가 네,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점수 올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전쟁입니다. 아, 쓰러지고 있으면 템바의 꿈도 네. 사라지면 패트리올로드가 지금 3회 우승에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역전 안 남아요. 네. 네. 이거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 템바가 아닌 이상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템바는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1점에. 그리고 1점에 2천만 원 차이 있는 게 2등이 총총에 이 네, 화켈이 나온다면 저, 예, 이거 구경 왔어요. 네, 예. 지금 15,000불 차이거든요. 점수. 저 차만 바로 앞에 15,000불 차이예요. 이거 화킬 낼 수 있나요? 총총? 화킬만 낸다면 1킬만 더 가져와도 순위가 네. 바뀌죠? 자 그러면은 15,000불 차이면은 네. 이 점수 격차가 좀 빠이나요? 추위 잡히면 이거 역전인데요? 네 오? 자 낼 수 네. 있나요? 자 총총부터 잡아야 돼요. 린슈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총총부터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1점이 1,800만 원. 자 이거 아 근데 왜 나온 다리 수고해요? 두 선수 모두가 네. 화염병과 수류탄이 없어요. 네 추위 7일 지금 화킬 안 내려고 네. 안 나가려고 숨었어요. 자 이거 지금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과연 여기서 2위 싸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2위 싸움. 오 이거 저 팀간의 싸움에서 이제 한 명 이게 진짜 스스로가? 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겠다? 다섯 발! 이거 1,700만원짜리 와! 야 거의 1,000만원짜리 싸움! 총알이 없어요! 2 싸움 와! 천천! 순위가 바뀌었어요! 15,000불터! 네! 얻어냈습니다. 자 2위 굳이 들어갔어요. 7탄 총알이 없었는데 AR로 마무리! 그렇죠. 야 진짜 승부사네요.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총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젠지 입장에서 치킨을 가져가더라도 17게이밍을 역전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유종의미 네. 네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총총은 위치가 다 발각됐기 때문에 사실 시간 문제죠. 네. 네. 네 유종의미 연속으로 한국 팀의 치킨이 나오면서 네. 좋아요. 네 마무리를 짓는 게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로만 문화 좀 확정입니다. 오. 네. 어쨌든 예 위치 봤을 때 역전을 못 합니다. 네. 네. 확정이에요. 안 되죠. 예.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젠지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들어오지 못해 고개 내미지도 못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의 사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아요. 총총 선수. 알아요 이거. 와. 끌어냅니다. 젠지.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1위 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6위.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총 선수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템바 쪽으로 지금 붙여주면서의 승부수를 본 것도 총총 선수였고 그런 승부사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는 기절 한번 시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예. 야. 이번에 두면 끝났어. 이러면 네. 패트리올로드의 우승이죠. 예. 자, 들어오면 총총! 공개됐어요! 네, 나왔습니다. 총총! 마지막 맥시는 대한민국 차지입니다! 대한민국! 젠제! PCS 6아시아 대망의 챔피언은 패트릭 코너로드! 3회 연속 우승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팀이에요. 젠지가 네, 19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라마 대회 오늘 첫 번째부터 잘 풀어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건 대한민국의 젠지였고요. 네. 그다음이 광동 브릭스, 그다음이 기블리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파티컬 로드가 239점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중국 선수들이에요. 아, 네. 정말 강력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도 뭐 후반부에는 교전을 좀 이겨낸 것도 있었고 치킨을 또 가져와 주면서 분위기를 바꿔보긴 했지만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미리미리 그리고 매 매치 긴 장기 레이스의 30매치를 소화하는 이번 PCS6 아시아에서 역시나 매치마다 기복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 팀의 선전 좀 보시면요 대한민국 팀들과의 차이가요 킬 점수예요. 네 교전 정말 많이 차이납니다. 예.